제23회 농심 신라면배 세계 바둑 최강전 국내 선발전 최종 예선 마지막 판, 세판 중에 두 번째 판입니다. 첫 번째 판에서는 박정환 구단이 돌풍을 일으켰던 김창훈 사단한테 완승을 거뒀고요. 오늘 소개할 두 번째 판은 변상일 구단과 이동훈 구단의 바둑입니다. 우리나라 랭킹 3위와 랭킹 6위의 대결인데 두 기사는 그동안 6승 5패로 변상일 구단이 약간 앞서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변상일 구단이 급성장하면서 한번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두 기사가 5승 5패로 거의 성적이 대등했습니다. 나이도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나서 거의 그 변상일 구단의 라이벌, 그러면 원래 이동훈 구단이에요. 97과 98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동훈 구단은 입단했던 그 다음 해, 그러니까 제14회 때 대표로 선발됐는데, 그때 14년 연속 농심 신라면배 본선 진출을 꿈꿨던 이창호 구단한테 최종판에서 반집을 이기면서 농심 신라면배 대표 선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박정원 구단이 이기면서 우승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변상일 구단은 16회 때 본선에 올라갔었는데 이치리키료, 동갑내기인 일본의 이치리키료한테 첫 판에 지면서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우승도 못했고, 그 외에는 여태까지 농심 신라면배 본선에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두 기사 다 그렇게 농심 신라면배하고는 아주 인연이 많은 선수는 아니지만, 이동 구단이 조금 더 인연이 많. 그런데 최근의 기세는 변상일 구단이 더 좋은. 그런 상황에서의 두 기사의 대국입니다. 자, 바둑을 보시죠. 이동 구단의 흑번인데요. 초반은, 인공이 둔 거랑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인공이 두는 거나 사람이 두는 거나. 뭐 그런 정도인데요. 여기에서 이동훈 구단이 이렇게 둔 수가 조금 인공하고 달라요. 보통은 이 자리로 들어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고 이제 다르게 움직이는 건데, 여기서 이 꾸짜로 오니까 변상일 구단이 약간 혼돈을 일으켰습니다. 원래는 인공은 이런 식으로 두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라는데, 이거 너무 어렵죠. 인공의 수입니다. 그리고 아까 요수가 아니라 여기를 두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흙이 여기가 아니라 요 날일자를 두는 거라고 금방 말씀드렸기 때문에 적의 급소가 나의 급소. 그래서 그 자리에 변상일 구단이 둡니다. 그러니까 이 수가 나쁜 수는 아니죠. 블루 스팟이 아니라는 얘기지 좋은 수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취향이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여기서 건너붙이고 이렇게 됐을 때 여기를 어떻게 좀 차단해야 되나 싶었는데 그냥 두고 넘어가서는 흙이 그래도 조금 기분이 괜찮지 않나. 그런데 여기까지는 뭐다줄수 있는 겁니다. 막으면 길은 살아야 되고요. 안 두면 빠지거나, 예, 붙여서 패가 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두고 좌변을 지켰는데요. 여기에서 인공이 추천하는 수 여기 한칸 뛰라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받을 때 이쪽으로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요, 이쪽으로. 막으면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라는 건데, 들어오는 데가 좀 다르게 위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쪽이 아니라 요 위로 들어왔어요. 이동훈 구단이. 그랬더니 변상일 구단이 여기를 막았고, 원래는 이렇게 젖히고 들어오는 건데, 요한점 끊어 먹으면 이거를 젖힐 수가 없어요. 이걸 따낸 다음에 이쪽에 뭐가 없으니까 이런 걸둘때 이게 젖힘을 당하면 귀에서 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둘때 이쪽 위로 들어오는 건데, 귀가 좀 실리가 커 보이죠. 이런 게 아마 이동훈 구단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를 먼저 뒀습니다. 젖히지 않고. 그렇게 되면 요걸 안 했기 때문에 백도 위로 젖히고 막으면 끊습니다. 요 돌이 있다면, 이 돌이 교환이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는 백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단수치고 나갈 때 이걸 단수치고 이렇게 치면 이게 요렇게 해서 축입니다. 안 걸릴 것 같지만 요 돌이 있어서 축이에요. 멀리 있지만 이거 축입니다. 예, 끝까지 해보시면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렇게 나가서 축이에요. 그래서 축이 되는 건데 이 돌이 지금 교환이 없잖아요. 백상 흑사가. 그래서 저 지금 저 치면 안 받아줍니다. 이거 받으면 큰일 나요. 축돼요. 여기 막아서. 그래서 안 받고 위로 연결. 그래서 여기 이렇게 교환되는 것까지는 필연인데 이거는 백이 너무 깔끔하게 연결됐기 때문에 백이 좋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둘 거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고 이제 여기를 두는 건데 요 교환이 싫을 수가 있어요. 뭐 잡히진 않죠. 여기 단수치고 뛴다든가 그냥 둬도 사니까. 근데 이게 싫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날일자로 둡니다. 날일자로 두면
여기 손을 뺐는데요. 원래는 여기 날일자 두면 이거를 두고 끊어서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이걸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도 되는 것 같은데 그냥 뒀어요. 그랬더니 여기 지켜서 좌변 모양이 깔끔해졌죠. 두 점도 안 죽어졌고. 그래서 흑이 기분이 살짝 좋아요. 뭐52% 정도 승률. 아까 여기 아까 백이 두점 끊어먹는 진행이면 백이 6대 4로 좋았었습니다. 자, 그리고 건너붙여서 이제 봉쇄를 했는데 다음에 여기를 끼우고 요 밑으로 받은 수가 여기는 어쩔 수 없죠. 흑이 먼저 둔게 아니니까. 원래 흑이 이쪽을 먼저 둘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쪽을 흑이 먼저 아까처럼 둬서 흑이 먼저 둘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두고 아래를 끼울 때 밑으로 받는 게 아니라 위로 치고 이렇게 싸우라는 거였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는 백이 너무 나쁘니까 요 단수 칠때 여기를 잡고 이렇게 싸우는 바둑이 되는 건데 지금 전혀 양상이 다르게 흘러간 거예요. 흑이 이쪽을 뒀기 때문에. 그리고 백이 여기를 끼워 이으면서 두텁기는 하죠. 그래도 흑이 백이 여기를 지키는 거는 좀 의외였습니다. 어쨌든 이쪽이 좀 약간 허술하고 백이 세력이 좋으니까 세력을 이용해서 여기 어디를 둘줄 알았거든요. 뭐 여기 하다못해 여기를 지키던가 아니면 급소인 여기를 두던가 여기를 나와서 한번 싸우자고 하던가 이쪽을 둘줄 알았는데 여기를 지켜서 아, 너무 느슨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때 요거 하나 찔러놓고 중앙을 지켰거든요. 여기 좋은 자리예요. 흑 세력을 키우면서 백 세력을 줄이는 그 세력의 대세점의 중간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까지 두라는 거예요. 크게. 기왕이면 더 넓게. 아까보다 더 대세점에 가깝죠. 그래서 여기를 뒀으면 백도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적의 급소가 나의 급소. 또는 요 정도. 그러니까 여기 경계선 되는 데를 둬야 되는데 변산일 구단님도 이쪽 중앙을 아끼고 여기 변의 작은 데에 의해서 작은 데라기보다 실리로 큰 데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또다시 실리로 큰또 변을 좌변과 하변을 두 문을 다 틀어 막았습니다. 그러면 이제야말로 이쪽 이렇게 크게 진영을 꾸려야 합니다. 이렇게 두면 흑이 한65% 정도 승률 65%에 집도한 한집반 이렇게 우세합니다. 이렇게 크게 지키면 여기가 너무 넓으니까 백도 요렇게 두는 정도인데 그리고 여기 젖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 못 들어간다는 거죠. 이거 젖혀 있는다는 얘기는 너무 튼튼해서 못 들어간다. 지키시오. 그 다음에 나 여기 우회해서 깎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기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흙이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를 요걸 붙여놓고 여기 붙여놓고 귀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두 선수가 지금 다 중앙보다 귀와 변을 바둑의 옛날 이론에 충실하게 기와 변에 충실하게 지켰는데 그리고 여기 돌이 오니까 여기는 좀 폭이 적다 생각 그래도 이쪽이 정수인데 아니면 여기까지 오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나 이쪽이 정수인데 한 칸도 이쪽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니까 백이 원래 이쪽으로 쪼으면 좀덜 와야 되는데 여기까지 오니까 에잇 하고 딱 들어가는데 이게 블루 스팟입니다. 여기까지 들어가는 게 가능한 게 이게 이쪽으로 오면 여기 못 들어가요. 좀 얕게 들어가야 되는데 한 칸도 이쪽으로 왔다고 여기까지 들어가는 게 가능하다. 이게 블루 스팟이라고 인공이 얘기합니다. 느낌적으로는 이렇게 받고 싶은데 이렇게 받으면은 별로 좋지 않답니다.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나쁘진 않아요. 흑이 지금 유리하긴 한데 그렇게까지 크진 않다는 거죠. 이게 진짜 인공답게 멋있게 공격하는 수는 어디냐? 여기 요 정도로 멀리서 공격하고 이렇게 들어오게 유도한 다음에 크게 공격. 그럼 붙여서 이렇게 타게 하는 모습인데 이게 잡히지는 않아요. 이렇게 둬서 잡히지 제가 두면 죽을 것 같은데 인공 얘기로는 200이 잡히지는 않는답니다. 근데 이렇게 잡히지 않게 이렇게 둬도 이게 이런 식으로 둬서 이 오른쪽을 두면 어느새 얘는 여기서 살았는데 이쪽에 그 못지않은 큰 흙집이 생기면서 흙이 꽤 좋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한집반그 정도 흙이 우세합니다. 근데 이런 공격은 아 이건 너무 멋있죠. 인공이 보여준 그림 같은 공격이라서 소개를 하나 했지 못 둡니다. 사람은 못 둬요. 그래서 이렇게 공격을 다이렉트로 씌워갔는데 그랬을 때 이렇게 빨리 도망 나와야 되거나 아니면 들어가더라도 한좀 얇게 들어가야 되는데 쑥 들어가요. 이거는 좀 과하지 않냐. 여기 좀 많이 들어간 거 아니냐. 뭐 그게 그거 같긴 한데
요 정도로 들어가는 거라 이게 일단 과하지 않냐라는 게 인공의 얘기고요.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렇게 하나 밀고 뛸때 이렇게 받아줬는데요. 받아줘도 지금 좋습니다. 요거 교환하고 여기 두고 요거 밀고 여기 뒀을 때 씌웠잖아요. 여기 지금 끼우면 끊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즉 손을 배기 빼고 이쪽을 지키면 이쪽을 이쪽 집을 지키면 여기 끼우면 끊어집니다. 이렇게 둬서 딸때 뚫어지면 뚫면 이게 끊어지죠. 이게 끊어지면 좀 위험하죠. 여기 나와도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요 나올 때안 위험하게 두는 수 요렇게 두는 게 절묘한 타계라는 거예요. 똑같아 보이지만 이렇게 두면 이게 응원군이 되었고 흑두점이 약해서 이거는 좀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백이 여기다 두면 당연히 흑은 이렇게 끊어서 공격하면은 흑이 마하는 거고요. 이렇게 공격 안 하고 여기다 두면 흑은 요거 하나 선수해서 받게 하고 이 우변을 여기를 지키는 거죠. 그럼 요거 하나 선수한 다음에 빨리 살아야 돼요. 그때 여기를 이렇게 지키면 여기 큰 집이 나죠. 그래서 요거는 반집 정도 흑이 좋아요. 백도 최선으로 수비를 했기 때문에 반집 승부입니다. 반집 우세는 사실 우세도 아니죠. 사람 바둑에서 그냥 5대5라고 볼 수도 있고 흐름이 흑이 약간 좋은 정도. 백이 너무 무리하게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런 거였는데 여기를 뒀거든요. 이게 너무 버텼죠. 끊는 수뭐 이런 걸 노린 거로 버틴 건데 이렇게 뒀다가 지금 제대로 변상일이 공격 그 이동훈이 공격을 했으면 이동훈이 제대로 공격했으면 바둑이 여기서 끝날 뻔했습니다. 뭐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끊어졌죠. 위아래로 끊어졌습니다. 일단 여기를 입고 이렇게 끊어지면 너무 죽는 게 보이니까 이렇게 둬야 되는데 가차없이 나와서 끊는 거예요. 나오겠다고 하고 받을 때 여기를 건너붙이는 게 있거든요. 받을 때 이렇게 붙이면 이 흑돌도 끊어졌어요. 이렇게 되면 얘가 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인공이 얘기는 이게 뭐냐면 여기서 이걸 끊고요. 이렇게 젖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거 잡으면 이렇게 돼서 요거 선수하고 이렇게 되면 흑은 살고 백만 죽었죠? 백만 죽었습니다. 이건 안 되고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단수 쳐서 이렇게 패를 하는 겁니다. 이때 패를 따면 요거를 이어요. 패감이죠. 요거 패해서 하면 여기에 둬서 이게 다 죽으니까. 이때 요거 백은 요거 하나 찔러놓고 요건 받아야 되고요. 패를 따면 나옵니다. 패를 계속 하겠죠? 패를 따고 여기 먹여치는 패감이 또 있어요. 요두 점만 먹으면 되니까. 그럼 이때 백은 이렇게 단수 쳐서 이을 때 이렇게 잡고 패를 해소하는데 입고 이렇게 미는 거를 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받아야죠. 그래서 이제 이쪽을 흑이 다 잡고 백이 우변을 좀 꿰면서 득을 보는 건데 이거는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거는 흑이 한91% 정도 승률. 집도 6집 반 정도 우세합니다. 6집 반 우세면 끝난 걸까요? 안 끝난 걸까요? 여기 아직 둘만한 그런 건좀 많이 있지만 91%의 6집 반에 이렇게 확정가가 크면 사실상 여기서 어쩌면 승부가 끝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흑일이었으면 이동훈 구단이 이겼을 확률이 91%다. 100%는 아니고 91%다. 이런 건데 이거 좀 어렵나요? 못 뒀습니다. 실전은 이렇게 귀를 하나 젖혀놓고 요걸 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요거 교환은 아까의 이 금방 보여드린 수순에서 상관이 없습니다. 이 돌이 이어져 있으면 상관 좀 관계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두는 순간 똑같았는데 못하고 결국 여기 지켰고요. 이렇게 지켰을 때 백은 역시 이쪽을 둬서 아까처럼 끊겼을 때 응원군이 될수 있게 두는 게 좋았다고 해요. 이렇게 두면 흑은 요거 하나 둬서 요거와 교환하고 이렇게 뛰어서 아까처럼 두는 걸 하는데 이번에 이쪽으로 둡니다. 여기를 끊으면 이쪽으로 둬서 연결하는 거죠. 즉 이쪽으로 끊어서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두는 거는 이쪽으로 연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흑이 뭐한 건지 모르죠. 둘 점도 약하니까. 이렇게는 안 됩니다. 이렇게는 안 되고 흑이 이제 이렇게 백이 이렇게 오면 또 왼쪽으로 이쪽을 괴롭히는 모양으로 하고 삭감. 그럼 그때 여기를 입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진행은 좀 흑이 약간 좋긴 한데 공격이 약간 좀 잘못됐잖아요. 여기 제대로 직접 공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반집 정도 흑이 우세해요. 미세한 차이죠.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수는 진짜
무리한 수인데 변상일 구단이 여기서 좀 무리하게 계속 버팁니다. 아무래도 좀 불리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변상일 구단이 국후 인터뷰에서 이 부분에서 불리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초반은 괜찮았는데 잘못돼서 불리해졌다. 이 부분이 불리해진 게 지금 맞습니다. 여기서도 여기 막지 말고 이어서 공격을 했어야 되고요. 여길 두면 뚫어요. 그리고 나오면 젖힙니다. 두면 최대한. 그리고 단수 여기를 끊어서 이거 잡으러 오면 양단수로 하고요. 이을 수밖에 없을 때 이걸 따냅니다. 물론 여기 붙이고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둬서 아직 살아오는 여지는 좀 있는데 여기가 좀 많이 어려워요. 이거는 사실은 그 흙이 우세하긴 우세한데 만만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앙 부분이 어려워요. 백이 막 살려오자고 하면은 전체를 다 살려오자 그러면은 좀 위험한데 백이 이렇게 둬서 좀 연결을 보면서 살려오자고 하거나 아니면 여기를 밀어서 뒷맛을 보면서 잡으면 이런 식으로 잡으러 오면 이런 게 듣잖아요. 여기 끊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서 여기 집을 짓겠다 그러면은 만만치는 않습니다. 다만 흙이 한 두 집 정도는 우세해요. 한 7대 3 정도의 승부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안 하고 이동훈이 또 여기를 둡니다. 여기서 계속 찬스예요. 계속 공격을 하면 됩니다. 지금 백이 이거 넘어간 수가 너무 위험한 수예요. 사실 여기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려놓으면 흙이 여기를 두고 젖혀서 이렇게 교환이 된 다음에 백은 이제 이렇게 버티는 건데 요 귀에서 들여다봐서 요 두 점을 수습하는 식으로 이렇게 두면 요거는 한 집 정도 한 집 정도 흙이 우세해요. 승률은 6대 4, 60대 40 정도. 한 집 정도 우세한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두면 한 집 차이면 아직 둘만한 거 아니에요. 5대 5라고 봐야 되는 건데 이것도 안 하고 자, 여기를 둡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무리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또 무리수라서 사실은 이걸 뚫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사실 원래 백이 걸렸어요. 여기 뒀을 때 흙이 여기서 지금 여기 나중에 여기 둔 거 말고 지금 여기서 공격을 했으면 흙이 바둑을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앞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 두면 이제 살아야 되는데 이때 여기를 늘어요. 여기 집 나는 걸 방해하는 거죠. 이렇게 선수하고 요 단수 치고 이렇게 살자고 해야 되는데 요 단수 치 끊고 이렇게 살면 살았죠. 한 집, 두 집으로 살긴 살았습니다. 이때도 이쪽에서 들여다보는 게 중요해요. 이을 때 여기 상변을 지킵니다. 그러면 이거는 승률이 흑이 한 87% 돼요. 그리고 이렇게 지키면 한 두 집 정도. 두 집보다 조금 더 흑이 더 우세한데. 2.3, 4집 우세한데. 이건 좀 백이 너무 알기 쉽게 지는 길이라 여기다 붙이고 싸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백의 승률이 조금 올라가요. 왜냐하면 복잡하죠. 전투가 나니까. 다만 이거는 세 집반 불리하다고. 질 때 더 많이 진다는 얘기예요. 어쨌거나 이게 흑이 80대 후반의 승률로 굉장히 이길 확률이 좋고 깔끔하게 모양이 정리가 된 거죠. 핵심은 11론 이쪽 33에서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실전은 그게 왜 핵심이 됐냐면 그쪽으로 안 들여다보고 여기를 입고 우변을 버텼는데 여기 하나 찔러놓은 다음에 이쪽에서 들여다봤거든요. 이 수가 중요한 손해예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쪽에서 들여다볼까요? 이쪽에서 들여다보니까 귀의 집이 달라져요. 더군다나 이걸 안 봤고 여기를 뒀잖아요. 이거는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마지막 찬스인데 받아야 돼요. 받으면 지금 반집이라도 흙이 우세합니다. 근데 이걸 안 받고 실전에 여기다 두는 순간에 역전이에요. 이 수가 패착입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이렇게 쓱 두니까 살았어요. 이 빵따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가짜 빵따냄이에요. 가짜 빵따냄으로 요것도 가짜 빵따냄, 요것도 가짜, 요것도 가짜 빵따냄. 근데 살았습니다. 요거랑 요게 맞보기, 요거랑 요게 맞보기, 한 집, 두 집으로 살았어요. 사는 순간에 백은 걱정이 없어요. 이 대마도 살았죠, 얘도 살았죠. 이제 백은 세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반집 정도 차이로 백이 우세해져서, 얼마 차이는 아닌데 반집 차이로 우세해졌는데, 갑자기 유리했던 바둑이 불리해지니까 이동훈 구단이 여기서 흥분합니다. 공격을 하는데 공격하는 수가 잘 안 보이니까 또는 여기 삭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보이니까 시간 연장책 같은 수를 자꾸 두는데 여기 이 수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 수가 실책이에요. 그냥 막아야 돼요. 여기는 귀는 나중에 여기서 이제 집을 지키러 오면 만약에 백이 많이 이 승세가 된다. 흙이 많이 불리해진다. 그러면 여기 붙이면 이게 귀의 사활이 팹니다. 근데 실전처럼 요렇게 교환이 되면 패내는 수가 없죠. 이게 한 집반 손해예요. 패내는 수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
그래서 지금 여기를 막으면 두 집 빌리집니다. 그래서 두 집 빌리하더라도 이렇게 길게 가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여기 미니까 요거 선수한 다음에 뚫어서 뚫리는 순간 갑자기 바둑이 한 네 집 빌려져요. 이제 좀 차이가 좀 벌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점점 더 흥분합니다. 이걸 막은 수가 당황한 나머지의 큰 실착인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받아줬는데 안 받아주고 이쪽을 나왔으면은 여기서 어쩌면 승부가 끝났을지 모르겠습니다. 거둘 필요 없이. 왜냐면 이걸 두면 여기 끊기는 게 있으니까 이쪽이 약하잖아요. 그리고 여기를 둬서 이쪽 어떻게 좀 그 방해하는 그런 걸 갖다가 좀 노려야 되는데 그때 여기를 끼웁니다. 그러면 요거 하나 정도 들여다보고 여기를 막을 때 2단수를 쳐요. 그럼 이어야죠? 그때 입습니다. 젖혀서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요거를 이렇게 되면 위아래로 넘어가니까 해결이 되겠지만 이게 아니고 여기를 끊어요. 그러면 단수 칠 때 단수 치고 딸 때 여기를 둡니다. 끊는 건 여기 찝혀서 꼬랑지 다섯 점이 잡히는데 이게 꼬랑지가 아니라 몸통이죠. 그 받아야 되는데 이때 여기 아래를 빠져요. 끊고 단수 치면 이렇게 해서 단패잖아요. 이 패를 지는 순간에 여기 뭐 왕건이가 걸리죠. 이쪽이 다 걸립니다. 이거 들여다보고 여기 끊는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바둑이 여기서 아마 끝났을 겁니다. 이쪽이 다 걸렸으니까. 요 귀의 사활은 뭐 문제가 아니에요. 이쪽이 다 걸리니까. 근데 이거를 참아주면서 바둑이 조금 길어졌어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바둑이 좀 길어졌는데 여기 막아서 순환하는 건 없어졌으니까 길어졌지만 길어졌다고 해도 다시는 길어진 정도지 백이 많이 졌습니다. 여기 지키니까 이쪽이 집이 돼서 안 돼요. 자, 여기 두고 여기 젖혔을 때 사실 이수로는 그냥 늘어두는 거로 이쪽으로 늘어두는 거로 충분했는데 약간 상대를 갈군 거죠. 이쪽으로 받아달라고. 그랬더니 이동훈이 하나 시간 연장책을 쓰고 반격을 했는데 여기 젖힐 때 이수가 좀 이수가 마지막 패착이에요. 여기는 어디든 지켜야 됩니다. 한 칸 뛰든 여기를 두든 지켜야 돼요. 여기를 들여다보니까 나와서 단수 끊어서 이게 나오면요. 여기를 둬서 이 장문 씌우는 거와 이쪽을 이런 식으로 두면 이쪽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맛보기가 돼갖고 안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쪽으로 뒀는데 둬서 이게 이제 장문으로 죽었습니다. 나와도 장문으로 죽었어요. 결과적으로 여기서 차이가 확 벌어져갖고 여기를 두는데 원래 사실은 이 흑돌도 이게 이쪽으로 도망가야 되는 건데 이쪽을 지키면 그냥 진다고 본 거죠.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온 건데 둬서 잡아버리니까 이 돌을 잡으러 왔는데 살리기가 지금은 힘듭니다. 저는 변사의 구단이 유리하니까 안 잡으러 갈 줄 알았는데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잡고 승부를 끝내요. 여기서 다 잡았습니다. 다만 요수에는 위쪽으로 반발하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쪽에 좀 뭐가 선수로 들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뒤로 후퇴해갖고 예, 여기 둘 때 치받아서 깔끔하게 죽었습니다. 여기 둘 때 예, 이렇게 두고 여기서 던졌는데요. 요거 이어도 여기 주면 요게 두 집이 안 나요. 이렇게 두면 두 집이 나는 모양이 아닙니다. 뭐 설사 이게 선수가 된다 해도 여기를 흙이 둬도 두 집이 안 나요. 이게 다 죽었으니까 당연히 던져야 되죠. 그래서 변상일 구단이 7년 만에 농심배 대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간만에 대표가 돼서 너무 기쁘다. 그리고 인터뷰로 요번에 농심배에서 오래간만에 대표됐는데 어떤 성적을 낼 거냐. 요즘 성적이 아주 좋은데 기대가 크다. 그랬더니 아주 좋은 선수들 신진서 박정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선수들이 이미 대표로 돼서 난 공짜로 우승 농심배 우승 버스에 탑승하겠다. 공짜 탑승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래도 목표라는 게 있지 않겠냐 그랬더니까 중간 정도 나가서 첫 번째도 싫고 주장전 쪽도 싫고 한 2, 3장 두 번째나 세 번째 정도로 나가서 3연승을 목표로 하겠다. 3연승 정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농심배 우승을 하려면 최고로 조금 승리하면 5승으로도 우승을 할 수 있고 평균은 6승. 그리고 7승을 하면 거의 우승입니다. 7승을 했는데 우승을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박정원도 3연승 하겠다고 했고 변상일도 3연승 하겠다고 했으니까 올해 그러니까 23회 농심배는 우리나라 그냥 우승한 것 같습니다. 심리선은 놀아도 될 것 같으네요. 야, 변상일 구단까지 두 명이 합류됐습니다. 마지막 신민준 대 원성진 누가 농심배 대표가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